잠깐만, 야. 어? 야, 나 잠깐만, 나 지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. 뭐야? 아니, 잠깐만, 커플끼리 이랬는데? 코를... 둘이 좀 닮았는데? 같은 필터를 써서 그런가? 와, 와, 맛있다. 야, 와. 너무 잘생겼다. 너무 달달해. 귀여워. 근데 이건 진짜 너무 훈남 커플이야. 커플이... 남사친들만 보다가 이 사람들 보니까 눈이 확실히 개안. 눈이 개안, 개안, 개안된 것 같아. 안녕하세요, 주은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민입니다. 이번에 보실 분은 포르스 북이라고 하는 태국의 BL 커플이거든요. 이 각각 97년생, 96년생. 오호. 두 분 다 키가 굉장히 크다고 하네요. 네? 네? 키가 굉장히 크네. 아, 그래. 키가. 둘 다 180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BL 커플이래, 두근두근. 오, 잘생겼다. 잘생겼다. 잠깐만, 야. 어? 야, 나 잠깐만, 나 지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. 어, 뭐야? 아니, 잠깐만, 커플끼리 이래야 돼? 커플끼리 이래야 되냐고. 어, 좋겠나 아주 그냥 좋겠나. 야, 잠깐만. 야, 이거 레알이. 어. 잠깐만, 이거. 나 근데 진짜 잘생기셨네? 잠깐만. 아니, 근데... 찐 커플이시라고. 왜? 아니, 아니, 찐 왜? 찐 커플 아니면 드라마 커플이에요? 원래 드라마에서 커플인데, 지금 실생활을 보여준 것 같아. 진짜로 이루어진다. 연결, 진짜로 연결된 거? 어, 진짜. 아니, 어. 꿈은 이루어진다. 너무 잘생겼다, 일단. 너무 보기가 좋군. 근데 왜 코 잡는 영상을 올린 거지? 아니, 친구야. 아니, 의문점이 들잖아. 아, 약간 드라마였지. 드라마와 현실. 보여준 거잖아. 둘 다 달달하다. 친구야, 내가 이렇게 영상의 의도를 설명을 해줘야겠니? 그래도 자기 애인의 코를 안 잡지 않나? 아니, 죽인 듯이 뜯겠냐고! 아니 죽일 듯이 뜯겠어? 이렇게 장난식으로 에잇! 이렇게 하겠지! 오케이. 아 머리도 감겨주는 와 찐사랑이다. 와, 와. 와 맛있다. 야 와. 너무 잘생겼다. 저의 머리 감겨주는 남자분 제 취향입니다. 아니 그러니까 감겨주는? 뭘 위해서? 역시 저보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어. 그래 이분들도 자기 관리 하시네 진짜. 오 너무 달달해. 너무 달달해. 귀여워. 캐릭터로 만들어주는. 어, 잠깐만 뒤에 사람은 너무 만화킹. 뒤에 사람 너무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 아니야? 뭔가 초콜릿 같아요. 그니까. 엄청 잘생긴 초콜릿. 잠깐만 이거 잘생긴 초콜릿이야? 아, 둘이 좀 닮았는데? 같은 필터를 써서 그런가? 필터 안 쓴 게 더 잘생겼다. 귀여워. 그니까 약간 그거야. 그 뭔지 알지? 잘생긴 사람들은 이제 셀카로 찍으면 잘 못 찍잖아. 꼭 남이 찍어줘야 잘 나온다는 거 뭔지 알지? 딱 그거의 표본인 듯. 어, 이 노래 요즘 유행하더라. 이게 같은 분이란 게 믿기지가 않다. 아까 그 필터 진짜 벌금 내세요. 그러니까.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. 필터 없애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와, 저 잔근육 너무 약간 진짜 너는 이렇게 막 엄청 빵빵한 사람이 좋아? 아니면 저런 잔근육이 더 좋아? 나 얼굴 잘생긴 사람. 친구야 내가 지금 근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너는 왜 얼굴에 대답을 처하고 지랄이니? 묻는 말에 대답을 근육? 하라고. 근육 잘 안 봐가지고. 친구야 자 그 잔근육 그럼 굳이 고르자면 잔근육. 그래 알겠어. 그 답을 원했어 나. 묻는 말에 얼굴 잘생긴 짱이지. 어. So cute. 고양이 귀여워. 어, 이거 너무 잘생겼다. 고양이가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는 거 같은데 계속 외면하고 있어. 표정 봐. 표정 봐. 그 왜 그냥 되게 귀찮은 그런 표정이었어. 아 근데 귀엽다 고양이. 고양이 귀여워. 이것도 어, 무슨 필터. 필터야? 귀여워. 완전 끼쟁이야. 살짝 정상에 있다 이런 건가? 무슨 필터? 아 약간 뭐야 건물 꼭대기에 있는 건물 꼭대기에 그런, 있는 그런 필터인 것 같은데? 야 잘생겼다. 야 진짜 이목구비가 내 이 미래보다 선명하다. 어떻게 이런 옷을 입었는데 잘생길 수가 있지? 이거 완전 하와이안 룩이잖아. 어. 완전 청량 그 자체. 아 잘생겼다. 이게 잘생기니까 볼맛이 난다니까 진짜. 근데 이거 필터 낀 거죠? 필터 안 낀 게 낫다.
약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후면 카메라로 찍어줘야 돼. 맞아. 전면 말고 후면으로 찍어줘야 돼. 맞아. 그래야 약간 미모가 이 진가를 발휘한다. 틱톡 자체가 필터가 껴서 나오는 건가? 좀? 설정을 할 수 있을걸? 아, 니카 주디. 오, 진짜. 근데 얼굴로 따지면 반대가 돼야 될 것 같긴 해. 아닌데? 그냥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. 아, 사실... 얼굴로 따질 때 이분이 토끼성은 아니잖아. 차라리 그치? 이분이 토끼성인 것 같은데? 얼굴로 보면은? 근데 뭔가 여기 토끼상은 없어. 맞긴 해. 응, 토끼상은. 근데 그나마? 근데 이분은 차라리 더 여우상인 것 같아. 그치? 살짝 꼬시는 중. 어, 영어 자막 플리즈. 나도 알아듣고 싶어. 근데 진짜 둘이 살짝 뭔가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좀 많이 닮았다. 그러니까 느낌이 좀 비슷하네. 느낌 비슷하. 잘생긴 사람 봐서 눈이 아주 좋아진 것 같아. 와, 근데 이건 진짜 너무 훈남 커플이야. 평소 얼굴이... 남사친들만 보다가 이 사람들 보니까 눈이 확실히 개안된 것 같아. 오, 이거 사진 진짜 개잘생겼다. 마이 갓. 태국의 폴스북 커플 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오래 가셨으면 좋겠네요. 둘이 얼굴 합도 너무 짜릿하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 어울려요.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아까 그 저쪽 그 막 운동하시는 분 막 여기 막 장군 이렇게 있어서 사랑을 응원합니다. 완전 웹툰 설정 같아. 그니까 완전 인쇄에서 나온 것만. 그니까 현실에 있다니. 클리셰적인. 너무 잘 어울려. 그런 게 우리를 더 짜릿하게 만드는 거지. 맞아. 원래 클리셰가 맛있는 법이야. 그치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. 안녕.